라키언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스닥 2%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빅테크들이 오름폭이 꽤 컸어요. 그리고 이날은 장중에 또 처지지도 않았어요. 쭉 오르면서 끝나서. 네. 어떤 요인이었는지. 주말에 저기 그 SNS로 올린 거 보니까 희망찬, 활기찬 그런 글들이 올라온 것 같던데. 제가요? 예. 설마요. 내 느낌만 그랬나? 네. 자, 하나씩 좀 훑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렇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는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도 하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애플. 네. 이게 애플 차트인데요. 애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이 애플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여기 나오죠. 모건 스탠리가 매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목표 주가는 지금 131달러가 아니구나. 이게 아무튼 달러로 바꾸면 112달러인데 130달러로 이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 아이폰 12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매수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죠.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9월 달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도 거의 한 20% 넘게 빠졌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AMZN. 그러니까 아마존. 네.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드엠이 그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쭉 끌어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기타 등등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투자 은행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별 요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잖아요. 뭐 테크니컬리 리바운드한 예,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뭐 이런 식이죠. 거의 이런 식으로 빠졌죠. 아마존만 해도 월간으로 거의 16%, 17% 가까이 급락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른 것들도 다 같이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움직였느냐. 네. 근데 이제 채권금리는 빠졌고 국제유가 빠지고 달러 강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만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갔지 대체적으로 안전이라는 소로 심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만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이제 금융 변수들이 좀 그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움직였다면 그걸 또 촉발시켰던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대선이죠. 이거 보시면 제일 먼저 대법관적인 그 저 지명한 게 부담 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좀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주말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올라갔던 건데 특이하죠. 결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인튜이트, 뭐 서비스나우, 아마존.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만 주간 단위로 올랐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1% 올랐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에. 근데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대선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복. 네. 그게 이제 이게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최악의 경우 산정을 해서 보면 11월 3일 날 투표가 있었어요. 아니 투표를 할 겁니다. 네. 근데 투표를 하는데 현장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겨.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우편 투표 와가지고 이걸 다 개장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승리 선언을 해버리면 우편 투표 열기 전에 그러면 뭐 그러고 있는 사항. 근데 이제 우편 투표가 계속 개봉이 돼서 바이든이 역전을 당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 같으면 좀 그 방법 다 까질 것 같은데 다 열리는데 한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움직임은 좀 이상해요. 그 주별로 또 우편 투표가 언제까지 도착해도 되는지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11월 3일까지 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날까지 다 우리로 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참 시스템이 이상해요. 이상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연방 국가라서 그래. 그게 그때 그 아들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했을 때 그때 그 전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뭐였냐면 플로리다가 이제 그 딱 했는데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거 재검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특징적인 몇 군데를 이제 재검표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딱 지고 나서 고어가 그 자기 패배 연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부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좀 있었던 데서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100몇 표 차이로 그 100몇 표 차이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일단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어가 다시 이제 뒤돌려서 이거 재검표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 대법원. 대법원에서 이 흐름에 대해서 그냥 재검표 할 필요 없다 라고 딱 선포를 하면서 고어가 아 그래 그냥 패배할게 라고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약 한 2주 정도 되는 그 기간이었는데 그때 미국 증시가 한 8% 빠져요. 8. 한 몇 프로 정도 거의 9%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결국은 그 미중시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쪽의 파생 상품들을 좀 보면 보통 과거 같으면 대선 전까지 변동성이 되게 확대되는 걸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변동성을 좀 줄어드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11월 3일 이후에 그 대선 이후죠. 네. 대선 이후에 변동성 확대에 투자를 하는 그 투자회사들이 되게 많아졌다. 뭔가 저희 그 이 트럼프 쪽에서는 이 법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긴즈버그 사망하자마자 역대 최단기간에 임명 그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6-3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트럼프 자기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대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화당을 지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이 원칙에 딱 저기 그 입각에서만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기 자꾸 한쪽으로 끼울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법입니까? 밥이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오바마 때도 그랬었거든요. 오바마 때도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될 그 해에도 대법관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가 지명을 하려고 했다가 공화당에서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다음번 맞아.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다가 결국은 그냥 그쪽으로 갔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공화당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네, 맞아요. 라는 사람들이 공화당 대표고 법사위원장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쌩 까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죠. 뭐 그거는 뭐 걔네들 좀 정치 후진국 애들이 원래 그러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넘어가고요. 네. 우리나라 같이 그냥 바로 선거 딱 하자마자 쭉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 밖에 또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틀 남았죠.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고 넘어가야 되냐? 그렇죠. 왜냐면 지난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넘어가야 되냐? 아니면
팔고 넘어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민은 지난 금요일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팔아봐야 현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래서 사고 가야 되냐 그래 한번 왜 주식 그 매도자금 매도담보대출 있잖아요. 그 맞아요. 주식을 해봤어야지. 알았어. 나는 현금으로 마니까. 아 그렇죠. 그게 그 팔고 나면 그 우리 그 이틀인가 있다가 현금을 네. 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자 내야 되잖아. 그 예? 그것도 이자 내야. 그 거의 안 내요. 아, 그 98%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사고 알았어. 넘어가야 오케이, 되냐, 오케이, 어째야 오케이. 되냐, 다 알았어, 공부 잘했어. 주식을 해봤어야 알지. 자, 이번 주에는 이게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일단은 수요일부터 우리가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1차 TV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요일 날 아침에 열리고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잠은 잘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있어요. 10시에 나가고. 네. 아, 10시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아무튼 네. 1차 TV 토론이 있는데 이 1차 TV 토론 결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현재 했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각 지역의 뭐 플로리다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네. 이번 긴즈버그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당할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의심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그 대선 지금 현재 많이 벌어져 있는 네. 이게 좁혀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선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약물 검사 진짜 해야 된다. 나 농담 아니다. 그 얘기 다시 했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월요일 날 오늘 저녁에 네. 있는데 라가르드 22 총재의 발언도 있지만 그 우리한테는 영향을 안 주는 플로리다 연준부의장, 컬스 연준부의장이 화요일 날 영향 그 발언이 있습니다. 거기다 윌리엄스, 하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보우만, 카시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있죠.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그 주식시장에는 악재성 재료로 네. 작용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화요일 날 미국자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새벽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3% 빠질 때 나스닥이 마이크론 올라요. 그랬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요인이 그 이유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버리고 만약에 뭐 계속적으로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잘 나오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그나마 좀 괜찮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작용을 해버리면 또 이것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있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냐면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비농업 고용자 수도 102만 7천 건에서 96만 건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가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지난달 대비 좀 둔화되는 그래버리면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야 9월달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영향으로 별로 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여파가 과연 얼마만큼의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쵸.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갭 하락을 할지 갭 상승을 할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변화 요인들이 많은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한 발 빠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고 연휴를 행복하게 그냥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조금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사도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이제 불안불안하게 추석 연휴 기간에 불안불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그 내용들은 저희 투자 전략팀 그 텔레그램이나 네네. 아니면은 미국 그 영업 우리 주식 해외 영업분 그 이제 텔레그램 쪽에 계속 좀 올라오니까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고 넘어가야 되느냐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사고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조금만 팔고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소상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